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중국 서커스. 인체 공학의 원리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중국 기예 예술은 단순한 기량을 넘어서 세계적인 공연 예술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교와 세련된 무대 공연. 중국 서커스는 2000년 역사의 전통 위에서 현대에 맞는 새로운 서커스 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2000년이라는 유구한 전통을 원천으로 세계와 미래로 뻗어나가는 중국 서커스 예술. 아시아 리포트가 그 놀라운 기예의 세계를 담았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중국 문화의 중심지 북경. 천교악이라 불리우는 북경의 한 차관식 극장에선 중국의 화려한 전통 공연 예술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청나라 때부터 유래했다는 차관식 극장. 매일 저녁 객석의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곳의 공연 예술은 인기가 높습니다. 경극 다음으로 이어지는 무대는 무술권법과 만담. 이처럼 다채롭게 꾸며지는 공연 프로그램은 차관식 극장의 인기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마술과 기예 공연으로 꾸며지는 서커스. 진기한 묘기는 이내 객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차관식 극장의 서커스 공연은 과거 시장터에서 이루어지던 민간 기예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경의 옛 시장터로 유명했던 천교악. 평민들의 생활 중심지였던 그곳은 많은 유랑 예인들이 모여 기예 공연을 펼치던 곳이었습니다. 천교악이 북경 민간 문화예술의 유람지로 이름을 떨치자 점차 민간 예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아예 공연을 위한 극장이 들어선 것이 천교악 차관식 극장의 모태였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중국인들의 생활 터전에서 싹튼 서커스 문화. 그것은 중국 서커스를 세계 정상의 예술로서 승화시킨 가장 큰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서커스단.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오전 훈련에 앞서 단장의 훈시를 듣고 있는 이들은 서커스단 내의 기예팀. 마술팀을 더하면 중국 서커스단의 단원수는 무려 130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공연은 중국 국내에서보단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예 해외 공연팀이 6개월 이상 세계 각지를 돌며 중국 서커스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세계 서커스 대회의 상을 휩쓸고 있는 중국 서커스단. 그만큼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중국 서커스단이 최고의 공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난 개인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맡은 전공 기술에 따른 개인기 훈련은 이들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훈련 시간은 하루 8시간. 아침 8시에 일어나 오전 단체 훈련을 마친 후 점심시간 잠깐의 낮잠을 제외하곤
또다시 개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매일 저녁마다 있는 공연까지 합하면 잠자는 시간을 하루 뺀 24시간 내내 서커스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습실 한 옆에선 어린 단원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기본 자세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체조 선수처럼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일은 서커스 배우의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연한 몸을 기르기 위해선 반드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 서커스단의 반수 이상이 10대 어린이들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연습실 한쪽에선 이미 실전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자세로 물구나무를 선 채 균형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배우들. 무대 위에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는 매우 혹독합니다. 한 어린 배우가 허리에 끈을 매달고 그릇을 든 채 무언가 시도하려고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큰 실수 없이 마무리해 보인 어린 배우. 하지만 선생님의 눈엔 부족한 모양입니다. 기량이 뛰어난 전문적인 훈련 교사 한 명이 서커스 배우 3, 4명을 집중 지도하기 때문에 훈련 과정은 체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회전을 연습하고 있는 어린 배우 옆에도 한 교사가 훈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훈련 교사는 배우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에도 신경 써야 하며 배우의 기술이 어느 정도 숙련돼 가는지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 기교를 완전히 터득하기까지 이렇게 줄을 매달고 연습하는 기간만 평균 2년. 기본 기교를 튼튼히 한 후에도 공연 기교를 무대에 선보이기까지는 또 몇 해가 걸릴지 모르는 강도 높은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기예를 펼쳐 보이기 위해 십수년씩 기예 기술을 연마하는 중국 서커스 배우들. 무대 위 1분을 위해 무대 뒤 천일의 연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연 무대를 성공적으로 꾸미기 위한 배우들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높은 단계의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 고된 훈련을 반복하는 중국 서커스 배우들. 하지만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희열과 보람의 순간입니다. 反正我觉得在舞台上那时候是感觉是最美的。你舞台上表演的时候。对，表演的时候。那么你什么时候最得到一个幸福的感觉？那是我得奖的时候，在我们在第四届杂技比赛花团得金奖的时候，我感觉那时候是最幸福。더 높은 기량을 위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창작과 발전을 거듭하는 서커스인들의 노력. 그것이 2000년 전통의 중국 서커스를 현대로 계승해 최고의 예술로 승화시킨 진짜 힘인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예술로 인정받는 중국 서커스. 서커스인들의 무대 뒤 천일의 노력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중국 서커스단의 공연이 열리는 북경의 조양극장. 공연 시작 1시간 전. 배우들이 공연에 필요한 분장과 의상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무대를 아름답게 수놓기 위해선 가급적 배우들의 화려한 분장이 필수적입니다. 배우들 모두 10여 년씩 해온 일이지만 공연에 오르기 전 설레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也习惯就好了，和也没什么紧张了。嗯，今天你要演的是什么项目？嗯，东三花盘。啊，三花盘。嗯。那就是你已经这个三花盘，你已经做了几十年吗？嗯，今年12年了。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배우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무대 위에선 이미 고난이도의 화려한 기예 공연이 객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해 보이는 이 공연의 연기자는 겨우 10대의 어린 배우. 유리잔의 균형을 잡으면서 동작의 유연성까지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힘과 인내가 요구되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중국 서커스는 단순한 기량을 보여주는 것에 머물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련된 무대 연출을 통해 조형미를 함께 느끼도록 하는 독특한 서커스 예술. 세계인들이 중국 서커스에 찬사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70여 개의 접시가 일제히 움직이는 아름다운 접시 돌리기. 중국 서커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 종목은 중국이 자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서커스 예술입니다. 은은한 선율과 여배우들의 리듬 있는 동작은 마치 연꽃잎처럼 반짝이는 접시들과 함께 객석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인간의 인체 공학을 뛰어넘는 다양한 서커스 예술.
접시 돌리기를 포함한 중국 서커스의 다양한 기회 종목, 그 기원은 2000년 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한나라 시대의 유물 도낭석굴 벽화에 의하면 지금의 서커스 종목들이 이미 2000년 전인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시대의 서커스 공연 장면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토기 유물. 당시의 서커스 종목도 매우 다양해서 힘겨루기, 장대 타기, 칼 던지기, 줄 타기 등 56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나라 때부터 시작된 2000년 역사의 중국 서커스.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전통은 현대 중국 서커스 예술의 훌륭한 기초를 닦아준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중국 서커스의 원천, 2000년 역사의 흔적을 찾아 4대째 중국 서커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한 서커스 가족을 만나보았습니다. 중국 서커스 협회 이사인 후지펑. 그녀는 20여 년 동안 수집한 고대 자료들을 토대로 지난 83년 중국 서커스 역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은 후지펑의 저서 중국 서커스 역사는 영어와 일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최초로 서커스 전기 간행물을 발간한 후지펑. 그녀의 이런 작업은 미완성으로 끝난 아버지의 연구 작업을 잇는 가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노트들은 중국 서커스 역사를 저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기초였습니다. 동작 하나까지 상세하게 고증해 놓은 부친의 친필. 그런 아버지의 유산은 중국 서커스 역사를 탄생시킨 모태였습니다. 世界上各国的杂技资料找到一起来进行一些个比较研究。 법학도였던 푸지펑의 아버지. 하지만 동경 유학 시절 마술에 심취한 그는 인생의 항로를 선회하여 마술의 연구 작업에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따라 10살 되던 해부터 마술에 입문한 푸지펑. 그녀는 점점 마술의 매력을 깨달아갔습니다. 마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아버지. 그의 딸인 후지펑은 물론 남동생과 조카 그리고 딸에게까지 서커스 가족의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중국 철도청 서커스단 2급 마술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후지펑의 딸 아명. 그녀는 어린 시절 신기한 마술 도구를 접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운명적으로 마술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小我就生在一个魔术世家，小的时候就觉得家里的很多东西和外面都不一样。你像我们家里坐的椅子，两把一样，看上去是完全一样的椅子，但是好像一把是就是跟普通的一样的重量，另一把就特别重。
小的时候我就很奇怪，我说这是为什么一把这么重，一把这么轻？他们就说这是表演魔术用的东西。 한가한 휴일 오후, 아명은 아들의 손을 잡고 인근에 살고 있는 어머니 후지펑을 찾았습니다. 마주 앉기만 해도 마술에 대한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모녀. 아명은 곧 어머니의 뒤를 이어 서커스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希望这个在表演和写作上都还有更大的发展，希望我自己能够，表演得更好，就是，受到这个群众更大的欢迎吧，就希望大家对我更加熟悉，更加喜欢我的表演，另外在专业上，就是专业研究上，我也希望能出几本好的书，我想在他的那个基础上呢，再把 这本魔术的大书编出来，那么这是我第二个，第三个呢，我就是还有很多人希望来学魔术了，那么我想要有条件好的，再要培养一些个，就是比我女儿这一辈更好的魔术师。啊，거실 한 켠에서 마술책을 넘겨보던 후지펑의 외손자가 할머니께 마술을 해보이겠다며 손짓을 합니다. 한 번도 마술을 배운 적이 없다는 손자가 처음으로 해보는 마술쇼. 중국의 서커스 역사와 함께 온 서커스 가족. 2000년 역사의 중국 서커스를 사랑하는 마음은 중국 서커스의 밑거름입니다. 무대 위 1분을 위한 무대 뒤 1000일의 훈련. 더 나은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국 서커스 배우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유물 속에서 세계 최고의 공연 예술로 거듭날 수 있었던 중국 서커스의 힘이었습니다.